선생님은 언제 어디서나 기쁨이 넘치는 조이라고 해요. 조이 좋아. 친구들, 요즘 외출 시 꼭 착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. 무엇일까요? 맞아요. 바로 마스크예요.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황사나 미세먼지 그리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쁜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몸을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성품의 어린이들은 소중한 나의 몸을 배려하며 깨끗하게 생활해야 해요. 또 깨끗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외출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. 무엇일까요? 맞아요. 바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해요. 우리는 하루 중 언제 손을 씻어야 할까요? 외출하고 돌아온 후, 화장실을 다녀온 후,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, 음식을 먹기 전, 쓰레기를 만진 후. 자, 손을 펼쳐보세요. 헉! 친구들,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손에 이렇게 많은 세균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? 이 많은 세균들이 내 몸속으로 들어간다면? 와, 생각만 해도 그건 너무너무 싫어요. 그렇다면 조이 선생님과 함께 이 더러운 세균들을 깨끗하게 없애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? 조이 좋아! 자, 내 몸을 배려하는 손 씻기를 해볼까요? 먼저 손에 비누와 물을 충분히 묻히고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뽀득뽀득 문질러줘요. 엄지손가락을 싹싹 싹싹 돌려주면서 문질러줘요. 그리고 손깍지를 끼고 문지른 후 손톱 밑도 쓱싹쓱싹 쓱싹쓱싹 닦아줘야 해요. 마지막으로는 흐르는 물과 비누 거품을 깨끗하게 헹궈요. 아!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만진 손잡이도 깨끗하게 닦아줘야겠죠? 그럼 조이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손 씻기성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. 조이 좋아! 아! 세균이 나타났다! 손 씻기맨 출동! 속에서 좋은 상품의 얼굴로 인사도 하고 내 몸을 깨끗하게 배려하는 멋진 어린이가 될 수 있겠죠? 자, 그럼 우리 굿바이송으로 인사하며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